본 영상은 대한축구협회 공식 지정 여행사인 세중여행사와 함께 제작했습니다. 네, 다름슈타트에서 뛰고 있는 백승우입니다. 지금 분데스리가 2에 있고 몇년 전만 해도 1부, 2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지금 2부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경기장 뭐 이제 규모도 봤더니 한 17,000명 그 정도. 네, 16,000, 7,000인데 그래도 항상 꽉 차요. 네. 그렇죠. 네, 확실히 스페인이랑은 다른 것 같더라고요. 네. 관중들 문화나 이런 건 다른 점이 어떻게 돼요, 스페인이랑? 스페인은 이제 팬들 다 앉아있고 서포터즈가 따로 이렇게 적게 있는데 여기는 그냥 거의 다 응원도 열심히 하고 서포터즈들도 되게 많고 어웨이 경기 때도 거의 원정석 거의 꽉 차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열정이 대단한 것 같아요. 다음 스타트 어떤 축구 한다고 보시나요? 일단 감독님이 빌드업 하면서 이제 만들어 나가는 축구를 하려고 하시곤 있어요. 근데 일단 선수들도 많이 바뀌고 새로운 선수들도 많아가지고 시도는 하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반 빌드업 반 뻥축구 이렇게 좀 아니면 뭐 역습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최대한 빌드업 하려고 시도하는 팀. 초반에 조금 시즌 초반에 좀 고생하셨죠. 팀적으로도 이렇게 성적이 경기 내용에 비해 성적이 좀 결과가 좀 아쉬워서. 그쵸, 뭐 내용이 그렇게 좋았다고는 할수 없는데 그래도 선발로 뛰면은 좀 이기는 게 되게 중요하고 좋은데 그걸 이기면 이기질 못하니까 좀 걱정되더라고요, 이게. 그러다가 이제 두 경기 연속으로 또 이기고 또 마지막 경기 졌지만 그래도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감독님이 그리스 출신이시죠? 독일에서 사시긴 했지만. 그리스 분이신데, 네. 거의 독일에 그냥 항상 계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선수 생활 때그 수비형 미드필더 네, 보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포지션이 같잖아요, 선수가. 네. 특별히 뭐 조언이나 지도나 따로 뭐 포지션으로 해주시는 거 있나요? 뭐 따로 이렇게 조언해 주신 건 없고 자기가 이제 선수 때 같은 포지션 했다 이런 얘기만 하셨지 따로 어떻게 이렇게 막 조언해 주신 것보다 이제 그냥 운동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런 것만 많이 해주셨어요. 뭐올 시즌 팀 경기를 보면은 한 경기 정도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 좀 뛰었고 나머지는 다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 보시는데 어디 어떤 포지션이 따로 있나요? 저는 일단 그냥 미드필드 뭐 공격형이든 수비형이든 그냥 그세 포지션은 괜찮은 것 같아요. 4-3-3을 쓰면 그세명 중에 아무 포지션이나 수비형이나 공격형이나 그냥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렸을 때 이제 뭐 청소년 시기에는 공격수였잖아요. 네. 언제 미드필더로 바뀌기 이게 되게 진짜 왔다 갔다 했던 게 원래 바르셀로나 가기 전에 섀도우 공격수였는데 바르셀로나에서 이제 또 미드필더를 봐라. 그래서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로 완전 자리를 잡았다가 18세 정도 되니까 또 윙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또 윙도 보다가 미드필더도 봤다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보고 이제 지로나에 와서 투블런치를 써서 이제 뭐 수비형도 아닌 공격형도 아닌 이제 미드필드 쓰면서 되게 여러 가지 포지션을 봤는데 이제는 이제 완전 미드필드 자리를 많이 이제 잡은 것 같아가지고 이제 포메이션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2부 리그지만 어쨌든 분데스리가 2부 리그에서 굉장히 이제 중계를 보면 되게 치열하고 되게 뭔가 좀 피지컬적으로도 굉장히 좀 크고 공수 전환도 빠르고 스페인이랑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떤 게 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장난식으로 제가 스페인에서 왔으니까 이제 운동하기 전에 This is German football 막 그러면서 이건 스페인 아니라고 스페인 이쁜 축구하는데 여기는 이제 되게 부딪히고 좀 강한 축구한다 하면서 막 장난치고 그러거든요. 경기 뛰어보면 확실히 좀 몸을 부딪히는 것도 많고 공수 전환도 좀 빠르고 왜냐면 스페인은 공이 많이 움직이는데 좌우로 여기는 이제 앞뒤로 좀 빨리 전환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다른 것 같더라고요.
뭔가 독일축구에 대한 뭐 준비나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웨이트도 따로 좀 신경 써서 하고 그러시나요? 지금 웨이트 꾸준히 하고 있고 또 구단에서도 신경 쓰면서 좀 파워 운동 좀 하고 있고 근데 경기가 자주 있다 보니까 그게 꾸준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경 많이 쓰고 있어요. 구단에서 되게 어쨌든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뭐 운동적인 부분 외에도 일단 뭐 입단하자마자 며칠 되지도 않아 이틀 만에 경기 처음에 막 선발 나오시고 그런 거잖아요. 어쨌든 되게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뭐 그런 부분이 뭐 진짜 느껴지시나요? 일단 처음 이제 여기서 초대를 해주셨을 때 상담을 했는데 그때 솔직히 얘기 듣고는 스페인에서도 얘기만 들었지 이제 행동을 안 보여줬으니까 좀 진짜 해줄까 좀 의심도 하고 했는데 진짜 이렇게 오자마자 선발로 뛰겨주고 되게 감독님이 믿어주시니까 너무 지금 감사한 것 같아요. 감독님이 왜 이렇게 믿어주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일단 그때 상담할 때 좋았던 게 되게 많이 비디오를 많이 봤고 너 같은 이제 색깔의 축구를 하는 선수가 필요했다. 굉장히 와줬으면 좋겠고 이렇게 좋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그거 믿고 왔는데 되게 와서도 너가 와줘서 되게 좋고 지금처럼 열심히 해줘라 이렇게 좋은 말씀 계속 해주셔가지고 저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앞으로도 저 잘해야죠. 알름스타트 이적하기 전에 뭐 이렇게 지로나 이제 또 강등되고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 뭐 다른 리그나 이런 쪽에서도 오퍼가 있었고 뭐 고민했던 팀들이 혹시 있습니까? 일단 지로나가 강등됐을 때는 뭐 다른 팀 이적은 크게 생각 안 했었어요. 왜냐면 지로나에서 자리 잡고 도전해보자. 왜냐면 많이 못 뛰었으니까 이제 시즌 새로 시작하면은 스페인 2부지만 되게 강한 리그고 쉽지 않은 리그고 도전해보고 싶어가지고 굉장히 운동 잘하고 했는데 이제 잘 안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즌 리그 시작하고 이적 시장 끝나기 조금 전에 확 네, 이적 가자 해가지고 경기 뛰어야 되니까 무조건 이제 나이도 좀 보니까 어린 쪽에 속한 것도 아니고 많은 것도 아니고 좀 애매하니까 좀 경기를 뛰어야겠더라고요 진짜. 정말 잘하는 선택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지금 많이 뛰고 있으니까 확실히 뛰고 있는 게 행복한 것 같아요 일단은.